전 코난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보험사 직무들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어떤 직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채용 공고부터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모든 보험사 취업준비생들의 로망, 현대해상과 삼성생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손해보험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 문과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영업관리와 자동차 손해사정, 이 두 개만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나마 제일 많이 뽑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경계열 쪽 전공하신 분들은 경영지원이나 자산운용 쪽에 관심이 많겠지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저 직무들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런 분들은 가능해요. 하지만 단순히 취업만을 목적으로 돈 많이 주는 보험사 다니고 싶은 분들은 영업관리와 자동차 손해사정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항상 이 두 직무는 많은 인력 충원을 하는 것이 특징이고 다른 직무보다 상대적으로 채용 인원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취업은 운도 중요하고 확률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삼성생명 공채 채용 공고만 봐도 영업관리직만 뽑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일이 좀 힘들다 보니 퇴사율도 다른 직무보다 높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직무들이다 보니 채용을 계속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문과분들은 보험사 취업을 희망한다면 영업관리와 자동차 손해사정 직무를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두 가지 직무에 대해선 나중에 따로 추가적인 직무 설명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